예빈아 일로 와봐. 어머 어머 어. 떠는 거 같은데 엄마? 지금 신기하세요. 아 처음 봐? 네. 왜 처음 보지? 완전 완전 애기. 1년차 모델이자 19살인 김예빈입니다. 아, 2002년생. 안정아 씨도 그때 이거 입었던 그죠? 우리 때는 진짜 이렇게 비었죠. 그 지난번에 패션쇼 할 때 거의 메인 모델로 해서 정말 신인 모델인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고요. 대표님 덕분이죠. 아, 사회생활 좋아졌네. 진심이면 안 웃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 좀 더 훈련이 본인도 필요하네요. 본인도 보이고 없는 아직 저거까지는 네. 훈련이 안 됐네요. 예. 아, 1년 차. 와, 까마득하다. 13년 차. 얘가 엄마? 지금 신기하세요. 아, 처음 봐? 네. 왜 처음 보지? 완전, 완전 애기. 같은 무대 설 수 없는 레벨인데. 아, 벌써 머리 뽕이 틀린다. 아, 벌써 머리 뽕이 틀린데. 잘, 얘만 잘 이끌어가면 돼. 너네가? 아, 얘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잘 되는데. 얘는 이런 거 처음 해보지? 네. 아, 진짜. 쇼는 했었어요? 네, 쇼는 했었어요. 촬영은 처음이고. 명. 필름? 패션 네. 필름은 처음. 어디, 어떻게 해요? 아. 저기 방 하나 마련해? 한, 이거 한번 가볼까? 아, 네. 언니들이 많이 피곤하시대. 빨리빨리 끝내야지. 아, 못 웃어, 못 웃어. 표정 봐. 아, 그러면은 저희 들어가서 올게요. 헤매 가볼까 한 번? 네. 헤매 가볼까 한 번? 어, 무서워. 뭐야, 무대는 게 장난 아니다. 선배님들 연락도 내려와서 저희한테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프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벌벌 떨더니만 네. 문장실이 이제 안 떠있냐? 편해졌다 이거지? 그래도 두 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 90도로 인사했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집합도 해봤는데. 누구에 비하면 지금은? 지금은 아유, 저희 각자 지금은 가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야, 천국이라고요? 천국이지. 아니, 본인들 다 천국이래. 다 라떼야. 응. 라떼가 뭐야? 선생님이 매주 하시는 거잖아요. 나 때는 뭐 나 때는... 맞으면서 요리 배웠어 뭐 이러시는 그걸 라떼라고 그래 라떼 예. 요즘만 그 말을 못 알아듣게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못 알아듣지 아유 이런 거 아셔야 대상 받습니다 성인이 여기 앉아있는데 아니요 예빈 씨 뭐 꼼짝을 못 하고 있네 서 있네, 그냥 혼자. 예빈아, 앉아요. 서 있지 마요, 혼자를 터네. 네. 그 친구가 몇 살이에요? 19살. 그럼 2000년생이에요? 2002년생. 2002년생. 월드컵 할 때잖아. 나 강남역에서 응원했던 것 같은데. 한국팀의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2002년생인데. 아, 19살은 괜찮은데 2002년에 약간 온다. 아, 한파온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예빈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를 거야. 엄마는 몇 년생이세요? 73년생. 와. 수현언니 보다 머리. 엄마 친구 오셨어요? 어? 네. 엄마 친구 저긴다, 엄마 친구. 어머니가 동갑이고? 나는 아빠랑 동갑. 아버지가 동갑이고? 엄마 친구 세대표님. 김밥 먹을래, 지혜야? 어, 네네. 그냥 김밥. 어. 그냥 김밥이에요? 어.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 밥, 노나 먹을까요? 네. 근데 이 선배가 존댓말 쓰는 게 무섭다. 존댓말 쓰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 엄마의 마음으로 다 챙기는 거지. 요즘은 그러니까. 오늘 머리를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더 무서운 거예요. 화장도 세가지고. 네. 약간 분장실의 강 선생님 처럼 느끼는데. 아침에 모이면 뭐 김밥을 아침 식사로 주면은 이제 그런 게 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김밥과 물, 뭐 젓가락 다 챙겨서 어 언니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냥 김밥 아, 왜 이래? 그냥 김밥이에요? 예빈아 앉아있었네 그냥
진짜 저래요? 진짜? 네. 아직도 저런 게 있구나.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진짜요? 스물 몇 명이 단체로 항상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언니들이 저렇게 좀 정리정돈을 안 하면 네. 뭐 리허설 해야 되는데 뭐 두 명이 없고 그리고 뭐 먹으러 가 있고 네. 막 옷 입고 그냥 막 털퍼덕 앉아 있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약간의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네. 이런 거가 근데 여기는 있어서. 뭐 공기가 아예 없는데? 선배님이 일어나서 다 하시는데 뭐? 근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불편함을 주죠. 라떼는 말이야. 아, 그럼 촬영 자체가 지금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촬영. 필름 촬영하는. 필름 촬영. 네. 지 선생님 쇼도 처음이고. 네. 패션, 서울 패션위크를 많이 해가지고. 해외 갔다 오고 나서 쇼, 지 선생님 쇼 해봤어요. 해외 가기 전에. 2009년인가? 예빈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잠깐만. 아, 귀엽다. 2009년이니까. 근데 막 그때는 약간 우리 드레스도 안, 못 입었지. 아, 못 입었지. 그치. 못 입었지. 드레스는 한 약간 특권이 있어. 맞아. 약간 좀 특별해. 아, 라떼는 나오네요. 야, 누구나 라떼를 하는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막 그리고 뭐 드레스 있니? 오늘 다 입어. 오늘 여덟 모델 여덟 명. 처음부터 이렇게 드레스로 바로. 아주 엄청난 특권이야, 지금 이거는. 그때는 막 피팅도 여러 번 가고 막 그랬는데. 그치, 그치. 신기하다. 고철 씨의 방송인데. 강윤미 씨랑 아윤미 씨 같죠, 지금? 네. 맞아. 계속 웃고 있었어, 나는. 그렇게. 맞아. 엄청 떨렸었는데. 근데 예빈 씨는 착하다. 요즘 친구들 그냥 막 먹거든요. 근데 저 먹으면서 들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들어도 되는데 이제 네. 너무 두 명 대 한 명이니까 사실. 후배가 좀 많았어야 돼. 시행 때 드레스 입는 게 큰 특권인가요? 어, 예. 그 한 8번 정도는 쇼를 해야 그 뒤에 이제 드레스를 피팅해보는 기회가 좀 생기고요. 네. 신기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연출이 굉장히 어렵고 드레스 자체가 어느 정도 테크닉이 그 고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멋있게 걷기가 힘들거든요. 아~ 계속 물어봐. 아니 굉장히 지금 불편해. 먹지도 못하고. 아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편해요. 네, 편해요? 네. 이야, 아우, 소화한데. 아우. 어, 그 저럴 때 그냥 분장실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농담으로 하는 건데 예빈 씨는 힘들지. 왜? 저희 엄청 잘해주지 않았어요? 너무 잘해주는데? 모든 라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웃죠? 네.